이제 학생에게 볼펜 나눠주는데, 그럼 학생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에서 X 사람 있죠? 이게 마지막 사람이야. 그럼 마지막 바로 전에 있는 사람은 X-1번째, X-2번째, X-3번째, 뒤로 이렇게 세어가는 거야. X가 마지막이에요? X가 마지막이야, 항상. 아, 그럼 X X번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X 뒤에 사람이 만약에 누가 더 있다면 그건 X 더하기 1번째 사람, 더하기 2번째 사람, 더하기 3번째 사람으로 표현해. 어찌됐든 기준을 잡은 거야. 나는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럼 그 앞뒤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럼 이거 예를 들어 X-1이 나올 때는 어떤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고? 어떤 경우가 아니라 그냥 너가 이 이전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X 빼기 1이라고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야. 그냥 너가 생각할 필요가 있으면 하라고. 그러니까 남이 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겠다. 그럼 이 표현을 네가 쓰면 되는 거야. 이럴 때 써, 저럴 때 써. 이렇게 누가 지시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한 명이라고 했으면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명이면 이게 마지막 한 명이죠. 이게 마지막 사람이야. 마지막 그 이전 사람은 바로 이거. 마지막에서 전전 사람은 바로 이거. 무슨 말인지 아, 알겠니? 네. 그래서 한글과 수학의 기호 사이에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는 거야. 그거 이해 혹시 갔다면 한번 해볼게. 그럼 마지막 두 명이라고 하면 마지막 두명요 사람 둘이죠, 이렇게. 마지막 둘. 아, 네. 자, 마지막 둘. 그럼 요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번째 사람이란 뜻이야, 번째. 그래서 X번째가 마지막이고 이게 그전 단계의 사람인 거지. 마지막 두 사람을 여기 불러왔어요. 요건 뭐다? 번째. 번째를 상징하는 거야. X가 마지막이라면 그렇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전부 다한 명한테 세 자루씩 주면 16자루가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 자루씩 주면 16개가 남아. 요새는 이제 이거 안 어려워? 네. 3x 더하기 16. 16. 이게 연필 개수를 말하는 거야. 연필 개수 전부. 너가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의미, 참. 의미. 아, 얘의 뜻은 이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5개씩 주면 마지막 한 명은 한 자루 이상 네 자루 미만을 받는다. 이 마지막 한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마지막에 한 사람이. 5개씩 줬다니까 모두가 다 5개씩 이렇게 가져간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사람은 몇 개를 받았다고? 한 3개 자루 이상 또는 네 자루? 미만 그럼 이제 하나 받았거나 두개 받았거나 세 개? 됐어. 받았거나 이 중에 하나인 거죠. 라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럼 X 빼기 1까지는 전부 5개씩 받았잖아. 그니까 5x 빼기 1은 그 연필 개수 세는 거야. 연필 개수를 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사람 적게 받으면 하나. 많이 받으면 더하기 3 3이 될 때까지 가는 아 3 거죠. 네 더하기 3이 될 때까지. 그 연필 개수가 그렇다는 거야. 연필의 개수가 그 사이에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국어와 수학 기호와의 연결할 때 뭔가 자꾸 혼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생길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오늘 비디오에 담아놨으니까 복습을 자주 해주고요. 이거 풀 수는 있겠어? 이 식을 푸는 거는 문제 없는 거죠? 좋아요. 그럼 식을 계산하는 거는 별 문제 없는 걸로 보고, 뭐 계속 그게 쌤이 확인해 왔으니까, 한번더좀 풀어주면 좋겠어요. 얘도 그런 개념이 있을 텐데요, 아마. 네. 사실은 얘도 그렇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몇개더 풀어줄게.